좋아. 뭐가 그렇게 좋아? 보소. 막 힘이 막 나? 이 녀석이 지금 다리가, 뒷다리가 힘이 없는데도 그냥 막 좋아갖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네요. 보스, 그렇게 좋아. 보스, 그렇게 좋아. 아이, 녀석, 참. 마음이 진짜 많이 아프다, 아저씨가. 이게 말초 신경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유전성이 많이 있는 병이라고 하네요. 이 점은 세파트가 이게 유전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한 네다섯 종류가 이런 유전성이 있는 견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저먼 쇠파트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참, 그렇네요. 보소. 보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아이고, 녀석, 참. 앉았어, 앉아. 다리 아픈데 앉아. 앉아서 놀아. 앉아서 천천히 놀아. 좋아도 그렇게 막 가격하게 뛰면 안 돼, 지금. 뛰면은 다리가 아야 한대, 이놈아. 저 다리가 말초신경이 그러면 눈까지도 안 좋아지고 아주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나 본데요. 참 걱정입니다. 뭐 다른 방법에 뭐 영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면서 그냥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보서 안 돼. 천천히 천천히 과격하게 하지 말고 그전에 아프기 전하고 똑같이 막 그렇게 과격하게 하락하면 되나 보서. 왜, 뭐 있어? 멧돼지 있어? 꿀꿀꿀 있어? 꿀꿀꿀 있어? 뭐가 들려? 아이, 우 녀석. 아무쪼록 좀 건강하게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녀석을 보니 마음이 많이 착잡하네요. 보스야, 건강하자. 건강하게 살자.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과격한 운동하지 말고. 11월 이제 12월 달이 조만간에 이제 뭐한 4, 5일만 있으면 12월 달이네요. 올해도 이제 또한 해가 저물어 가네요. 우리 보스를 잠깐 영상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보스야, 얼굴이 잘안 보이잖아. 그 있으니까. 감사합니다.